봄바람 불어올 때 가장 큰 생각은 연애하고 싶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룩은 바로 남신 적용룩. 와! 그럼 오늘은 리리와 함께 한번 썸을 타볼까요? 오늘의 첫 번째 룩입니다. 아, 이렇게 첫 번째 룩부터 나의 취향을 저격해버리면 너무 좋잖아. 일단 오늘은 남신 적용 룩이니까 저는 이제 썸을 탈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날씬해 보이고 싶다, 예뻐 보이고 싶다가 제일 크잖아요. 또 이렇게 입으면 또 나의 뱃살도 안 보이고 또 이렇게 목선이 이렇게 때문에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 저는 또 하체 통통이기 때문에 좀 썸 탈 때는 살짝 이렇게 여성스러운 치마를 입는 걸 추천드려요. 바지도 좋지만 이렇게 조금 더 여성스럽게 보이면 좀 썸에 도움되지 않을까. 이렇게 살랑살랑 봄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 어떤 남자라도 다 반하지 않을까요? 예를 들면 썸 타는 사이지만 레스토랑에 갔을 때 이렇게 분위기 있게 짠! 두 번째는 니트 원피스를 입어봤어요. 되게 첫 번째 룩과 같은 원피스지만 너무 다른 분위기. 또 이렇게 입고 왔을 때 소희야, 저번 때랑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르다, 그런 호기심을 불러. 매번 다르게 입고 가면 궁금증이 커지거든요. 썸 탈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니트 원피스를 입었지만 A라인이라서 나의 아랫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. 군살 커버도 되고 인분이 원피스보다는 좀 통통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세로로 꽈배기 들어가 있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이번 룩은 썸생성룩. 썸생성룩이란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보컬놀이를 얘들아 꽃 너무 예쁘다 하는데 저기요 하면서 이제 친구들 중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. 왜요? 번호죠. 바로 이게 썸생성룩입니다. 이렇게 아주 단아하게 꽃보다 아름답게 입으면 누가 봐도 너무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? 이 상태로 딱 꽃잎 바라볼 때 이때 딱 인생복도 던질 수 있고 그리고 좀 차려입은 것 같지만 제가 직접 입어본 결과 불편하지가 않아서 오랫동안 밤 늦게까지 이렇게 입고 돌아다녀도 굉장히 봄을 좋을 즐길 수 있는 편한 느낌입니다.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뭔가 프린세스 같은 그날에 그리고 굉장히 썸을 안 타도 동시에 떠있는 듯한 그런 옷입니다. 통통하다고 연애를 못하겠어요, 어떻게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경험담입니다. 근데 요즘은 이렇게 릴리 입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예쁜 옷이 많고 나의 단점?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은 그런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통통하다고 연애를 못하겠어요, 자신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저는 이렇게 릴리를 알기 전과 알고 나서 후가 정말 많이 달라진 사람으로서 요즘은 이렇게 옷 입는 게 너무 즐거워요. 이렇게 짧은 원피스 상상도 못했지만 리리앵코와 함께니까 자신있게 굉장히 화려하지만 또 단아해 보이는 원피스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
지켜 퇴근하고 데이트로. 저 핑크핑크하니 전체적으로 너무나 사랑스러워. 이렇게 출근 딱 하고 퇴근할 때 이렇게 저처럼 리본 하나 딱 달고 이렇게 내가 선물이야 이런 이렇게 이렇게 딱 입었지만 원피스로 보이시지만 이게 투피스예요. 이렇게 제가 안에 넣어서 입었어요. 조금 더 날씬해 보일 것 같아서 살짝 넣어 입어도 되지만 이게 또 꺼내서 입으면 또 출근룩이 굉장히 단정해 보이고 또 치마가 그렇게 짧지 않아서 또 일하실 때도 그렇게 불편함 없이 일하실 수 있어요. 봄이면 굉장히 따뜻하니까 너무 땀나지 않을까. 이제 데이트, 퇴근하고 데이트해야 되는데 땀나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아주 러블리한 그런 투피스 세트. 이번 룩은 썸남이 소희야 집 앞인데 잠깐 나올래? 했을 때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지만 결론은 너무 예쁘다. 너무 집 앞에 극장이 나가는데 너무 꾸미고 나가도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저 이렇게 데님 치마를 입고 나갈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또 안 꾸미면 살짝 깰 수 있으니까 저는 티를 입어도 너무 평범한 티보다 이렇게 살짝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손목에도 들어가 있고 어깨에도 들어가 있고 또 보시면 굉장히 옷도 부드러워요. 이렇게 안겼을 때도 부들부들 너무 촉감이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치마를 A라인을 입어봤어요. 머리를 급하게 할 수 없으니까 살짝 이것도 해주고 편하게 가면 이제 밤에 마실 산책을 하다가도 커플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갈 것 같아요. 급하게 나오느라 꾸미지 못했어. 하지만 너무 예쁘지. 산책을 가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운동화 신으면 굉장히
때 입을 수 있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